안녕하십니까? 샤론코치TV의 야심찬 프로그램이죠. 예, 전문가 꿀팁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 오늘은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어디냐면요. 예, 강원도 횡성에 있는 카페 꽃망에 왔습니다. 자, 오늘 전희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페 꽃망 대표 전희정입니다. 워낙 명랑하시고 활발하시고, 예. 저희가 지금, 강남에서, 예, 횡성까지 달려왔습니다. 예. 일단 카페 이렇게 둘러보시면요. 저희 지금 뒤에도 정말 많은 L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전희정 대표님이, 예, 만들어주신, 예, 맛있는 커피. 예, 그 다음에 음악들. 자, 이 프로는요, 여러분들한테, 커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예, 네.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데요. 예, 전 대표님하고 저랑은 우리 어떻게 만났죠? 영국 여행가서 만났습니다. 네. 참, 정말 별 인연을 다 이어가고 있죠? 네, 소중한 인연이죠. 우리 전 대표님은요, 분당에서, 예, 라테팡스라는 카페를, 네. 그렇죠? 7년 동안 운영하신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신데 그 라테팡스 이야기 잠깐 좀 해주실래요? 예. 라테팡스는요, 프랑스 신도시 이름이고요. 분당도 신도시, 라테팡스도 신도시, 뭐 이런 맥락에서 이름을, 네, 지었었고요. 네. 판과, 네, 그리고 맛있는 커피와, 네, 예쁜 잔으로, 네, 조금, 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라데팡스 시대를 이제 접으시고, 네, 네, 횡성으로 오셨잖아요. 네. 궁금한데요, 왜 오셨는지? 아, 도시의 삶은 너무 바빴고요. 네. 아, 또 좀 게으르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퇴직하면 우리는, 네, 귀촌하자 했던 걸 조금 앞당겨서 귀촌을 아예, 했습니다. 보통 귀촌이라 하면 농사를 짓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귀농이 아니고요. 농사는 못 지으니까. 네. 가능하면, 에, 시골의 정취도 느낄 수 있고, 네, 카페도 가능하고, 네, 또 음악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다가, 네, 마침, 네, 예, 이곳이, 네, 눈에 들어와서 이사하게, 네, 되었습니다. 꽃망의 또 이름도 또 신기하잖아요. 이게 뭔가, 꽃망이 뭔가, 뭐죠? 저희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는데요. 네. 흰 강아지 암컷 두 마리인데요. 흰, 네, 강아지는 꼬미고요. 네. 검은 강아지는 방이에요. 네. 그래서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답니다. 자, 카페 꽃망을 규정짓는 세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한 우리 전희정 대표님 내려주시는 커피.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부군이신, 분이 평생 모아놓은 이 많은 LP. 2만여 장 정도 됩니다. 몇 장이요? 2만여 장 정도 됩니다. 2만여 장이면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집이 몇 채인가요? 분당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 보통 이런 게 대부분 이혼 사유 아닌가요? 네, 저의 인내력에, 네, 경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하튼 남편이 계속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은, 이렇게 멋지게. 네. 그렇죠. 이거는 정말, 남편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카페 꽃망이 가장 자랑하는 예쁜 잔. 예쁜 커피잔. 정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큰 프랜차이즈런 그 커피숍, 네, 갔을 때 주는 그 플라스틱 혹은 냄새 약간 나는 그런 일회용 컵. 네. 저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쉽죠. 자, 대표님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잔에 커피를, 마시는 그 커피의 맛과 그 다음에, 네,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커피의 맛이 정말로 차이가 나나요? 저는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이는 일단 아무리 뭐 천연 펄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종이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커피는, 네, 잠에 마셔야지, 제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쩐지 대접받는 기분이, 들잖아요. 좋은 커피를 언젠가 여행하면서, 네, 그 커피를 핸드드립을 시켰는데, 네, 잔받침도 없이 머그잔에다가 톡 주는데 커피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이미 커피가 좀 맛이 없을 것 같은 선입견이 확 맞아요. 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커피라는 네. 거는 문화잖아요. 네, 그렇죠. 문화죠. 네. 영국에서 왜 티타임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네. 이건 사교의 모임이고, 네. 그 다음에 문화의 척도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루에 한 잔 혹은 이틀에 한 잔 정도는 이렇게 예쁜 잔에 차를 마시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네. 시간을 갖는 건 참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 혼자 마실 때도 예쁜 잔에 잔받침까지 해서 나를 대접하면서 마시거든요. 네. 그러면 기분도 좀 나아지고 우울했던 기분도 한결 밝아지는 것 같아요. 차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같이 카페 꼼방에 오셔서 이렇게 예쁜 잔에 커피 한잔 마시면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언제든 오셔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예쁜 잔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드립 커피 네. 예 이것도 예 리필이 되나요? 저는 리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또 이렇게 예쁜 잔은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데 약간 아쉬운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같은 커피가 아니어도 네. 먼저 드신 거와 다른 커피나 네. 이런 커피를 저는 네. 리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남나요 돈이? 아 커피는. 네. 저처럼 나눠 먹기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저는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요. 또 뭐 규격에 딱 맞춰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 먹어도 조금 덜 남긴 하겠지만. 근데 그건 우리 전 대표님의 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하고는 커피를 사랑할 마음이지만 네. 저희가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네. 커피 마실 때 저는 꼭 물어봐요. 샷이 하나인가요? 네. 두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샷이 하나더라고요. 네. 뭐 4,100원인데 샷 추가하면 500원.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회용 컵으로 받는 커피가 4,6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샷 추가 500원. 자. 전문가가 보실 때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커피값을 계산을 할 때 아메리카노 한 잔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휴게소 같은 곳은 바쁘니까 네. 그렇게 주기도 하고 네. 하지만 커피에는 커피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커피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또 뭐 라떼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첨가되고 네. 예, 인건비도 들어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싸다 싸다를 제가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데 예. 기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네. 예, 투샷이 나오지 않아요? 어때요? 기계에 따라 다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기계는 구멍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지만 네. 이제 그 커피를 장착하는 포터에 따라서 원샷이 있고요. 투샷이 있는데요. 네. 네. 기본적으로 시중에서 파는 많은 에스프레소 커피들이 네. 진하게 볶아져 있거든요. 아, 볶는 것 자체를. 네, 네. 네. 강배전에서 볶아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원샷을 해도 맛이 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맞아요. 네. 네. 커피하면 사실은 이제 풍경 또는 네. 뭐 날씨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이런 거 있는데 네. 엄마들이 먹는 커피 중에서 특히 우리 너무 힘들었을 때 이사했을 때 집 날랐을 때 먹는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건 또 반드시 종이 커피 잔에 일회용 잔에 또 먹어야 제맛이 나죠. 대표님도 그런 커피 드세요? 있습니다. 뭐 맥심에서 나오거나 네. 많은 브랜드 네. 전 세계 베스트셀러죠. 우리나라의 네. 이 조제된 그렇죠. 네. 황금 네. 비율 황금 비율로 네. 만들어진 믹스 커피는 정말 그 커피는 살이 많이 찌나요? 대표님 보시기 어때요? 아, 믹스 커피가 특별히 살이 찌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설탕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설탕 때문이래요? 네. 아. 네, 거기에 들어있는 프림은요. 네. 뭐 야자수 열매에서 그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크게 저기 하진 않지만 그 설탕이 들어가 있는 네. 설탕 때문에 아마 아. 칼로리가 높아져서 그래서 굳이 이제 믹스 커피가 먹고 싶을 땐 요새는 세분화돼 네. 있더라고요. 설탕이 네.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안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네네 라이트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설탕을 빼서 드시면 뭐 살찌는 거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아, 않을까 싶...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대표님하고 우리가 회의를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아 캡슐 커피에도 제조 연어를 있고 네. 가급적이면 신선한
네. 그런 날짜가 빠른 거를 갖다가 사라. 아, 날짜가 빠른 게 아니죠. 늦은 거죠. 네. 예.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커피는 많은 분들이 갓 뽑은 신선한 커피, 뭐, 갓 내린 신선한 커피 막 이러잖아요. 네. 커피는 그 음식이잖아요. 커피도. 네. 네. 그래서 볶은 다음에 그 일정한 숙성기간이 필요해요. 그 볶아졌을 때 기포가 생기면서. 네. 근데 이제 많은 그 로스터들에 따라서 네. 기준이 다르지만 제가 먹을 때 봤을 때는 볶은 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됐을 때가 가장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적당히 숙성돼 있고요. 네, 또 꼰방에서도 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된 커피가 가장 예, 맛있고요. 그리고 커피를 핸드드립 하실 때도 갈아서 놓고 사용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쓰실 만큼만 갈아서 사용하시면 훨씬 신선한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예, 카페 꿈방의 전희정 대표님과 예,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여러분들, 커피가 굉장히 가깝다고 느껴지시지만 사실 여러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자, 이 방송 보시고 좀 더 품격 있는 커피에 대해서 네. 예, 품격 있는 음료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더 핫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또 만나요.